7.1.5 우리발 스코어 테스트랑 같아요. 같은데 T 테스트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수학적으로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런 마라톤 대회에 참여자들의 평균 성적이 93분 17초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1년 뒤네요. 11년이 지난 뒤에 100명의 선수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평균 그러니까 속도가 이전보다 2006년도보다 빨라졌는지 혹은 느려졌는지 아니면 같은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대충 답이 나오죠. 먼저 하이파서시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이가 없다라고 해놓는 거고 두 번째는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샘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샘플 100명을 뽑았더니 그 100명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란 말이에요. 2017년도의 결과입니다.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93분 29초. 2006년도가 93분 29초였고, 그리고 2017년도가 97분 32초였다는 거죠. 그랬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 아, 맞군요. 93분 27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2006년도고, 그리고 얘는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93분 29초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의 mean이에요. 그리고 얘는 샘플의 mean입니다. 샘플의 mean이 97.32초였고,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샘플의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샘플 에러죠. 그러니까 16분 98초. 그죠? 16분 98초라는 게 말이 되나? 16.98 미니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분 98초라는 것이 아니라 16분하고 0.98분을 말하는 겁니다. 0.98분이니까 뭐 59초쯤 되겠네요. 그죠? 였다. 그리고 93분이고 0.29분이니까 뭐한 19초쯤 되겠군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더라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T 스코어를 도출할 겁니다. T 스코어는 그냥 Z 스코어와 같습니다. 같은데, 수학적으로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와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전에 봤습니다만은 꼬리 부분이 조금 더 두툼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갔나요? 그림이 한참 올라가야 되네.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T 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Z 스코어입니다. Z 스코어이고, 그리고 T 스코어를 따지게 되면은 꼭 지점은 낮아지고, 그리고 꼬리들은 양쪽 꼬리는 두툼해지고, 특히 DF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디그리 오브 프리덤 수치가 작을수록 꼬리가 더 두툼해지는 그런 형태예요. 어쨌거나 꼬리가 Z 스코어보다 T 스코어의 경우에는 꼬리가 좀더 두툼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쭉쭉 너무 내려왔었나? 그래서 SE 관원 방식은 이중과 동일합니다. 루트 n 분의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6.98 하면은 SE 1.70 나왔죠. 요 1.70을 요 뭐예요? 2017년도 민과 그리고 샘플의 민이죠. 샘플 민과 2006년도의 파퓰레이션 민 빼주는 거죠. 얘는 파퓰레이션 민이고 D 93.29는 파퓰레이션이고 얘는 샘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점입니다.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2.37 T 스코어가 2.37입니다. 그래서 그 Z 스코어랑 그 차이 없죠. Z 스코어 2.37이면은 Z 테이블에서 2.37이면 어떻게 되나요? 2.37이면 이 정도 되나요? 99.11% 그죠? 99.11%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요 2.37이에요. 그리고 T 스코어도 뭐별 차이점은 없죠. T 스코어랑 계산해 볼까요? 지금 샘플이 100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을 넣을 때는 샘플을 99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K-1하고 degree of freedom. 다음에 저 뭐예요? 그죠? T 스코어가 2.37이죠. 2.37이면은 2.37 하면은 probability P가 나오죠. probability가 99.01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01이고 Z 스코어로 봤을 때는 37이면 99.1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Z 스코어보다는 T 스코어가 값이 항상 이 퍼센트 따질 때 퍼센트가 조금씩 작은 값이 나와요. 좀 값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죠? 꼬리가 두툼해서 그런 겁니다.
꼬리가 도톰해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머리가 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그림이 그려지실 때까지 잠시 멈췄다가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P-value는 어떻게 뭐 원테일 할 때 99.01이었나요? 99.01이니까 99죠. 그러니까 원테일로 하면은 0.01이 되고 투테일이 되면은 0.02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P-value가 만약에 우리가 95% 신뢰구간이라 그러면은 0.05보다도 훨씬 작죠. 따라서 우리는 null을 리젝트합니다. null은 뭐죠? null은 200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 선수들의 평균값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null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구간 안에 99%의 구간 안에 2017년도에 달리기 한 모든 선수들 만 명이 달렸다고 가정합시다. 만 명이 달렸다고 하면은 그 만 명 중에 99%가 T-value 2.37이 되는 99% 평균값이 뭐였나요? 평균값이 달리기 평균값이 97.32분이죠. 그죠? 97.32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2.37 곱하기 이때는 Z-value라고 하면은 여기 2.37 곱하기 되는데 T일 경우에는 T스쿼일 경우에 계산한 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신뢰구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곱하기 SE 하는데 사실은 Degree of Freedom에서 DF100이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뢰구간이 97.3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값을 해서 어떤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 구간 안에 달리기 선수 만 명 중에서 99%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균값 그죠? 이 만 명의 평균값이 달리기에 참여한 만 명 선수들의 기록의 평균값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북이를 통해서 토끼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거북이의 이를 이용해서 토끼를 찾으려고 하는 것. 요거 아주 미묘한 차이점인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한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푸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 챕터 끝이죠. 챕터 엑서사이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죠? 아니네요. 챕터 끝이 아니네요. 바로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페어드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